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가져올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의 아이폰과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은 아이폰 14 프로이고 화이트 실버 색상입니다. 이게 각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11프로 쓸 때는 3년 동안 깨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케이스를 항상 끼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떨어뜨렸더니 뒷판에 이렇게 금이 쫙 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케이스는 애플에서 나오는 정품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딱히 마땅하게 예쁜 케이스가 없어서 그냥 기본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솔트라는 브랜드의 아이폰 케이스와 그립톡입니다. 이건 제 지인이 하는 브랜드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케이스는 이 뒷판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 소재가 주는 특유의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실버 느낌? 제가 이때까지 아이폰 케이스는 실리콘이랑 투명 케이스 위주로만 썼는데 그 오래 썼을 때 특유의 그 실리콘과 고무 케이스가 주는 그 찝찝함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안 되고 자석에 붙일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 그립톡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립톡을 같이 붙여서 쓰면 그 알루미늄 소재의 느낌이 더 부각되는 것 같고 되게 폰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는 이렇게 실버 색상이랑 블랙 색상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블랙 색상 역시도 뒷판은 블랙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 카뮬레 화이트이고 블랙 색상도 있고요. 그리고 바둑알 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홈스크린은 이렇게 세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기본 앱들을 두고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앱들인데 아이콘들이 너무 제각각이고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 앱 아이콘들은 단축으로 통해서 바꿔서 쓰고 있고요. 오브제라는 앱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 크롭 앱이에요. 제가 아이패드에서 다이어리 쓸 때 사진을 크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인데 이건 폰에서도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저만의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쉐입들을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쉐입의 크기도 좀 조절을 해주고 사진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눌러서 사진을 배치해주고 그리고 배경을 선택해줄 수 있어요. 사진은 그냥 하늘색 부분만 좀 나오게 심플하게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단축어 앱에 들어가서 오픈 앱 그리고 내가 열고자 하는 앱을 눌러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Add to 홈스크린을 누르고 아까 편집한 사진을 눌러서 이렇게 홈스크린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으로 편집해 줄 수도 있고 누끼를 딴 아이콘들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먼저 누끼를 따고자 하는 이미지를 꾹 눌러 다음에 공유하기를 누르고 이미지를 저장해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투명한 사진이 저장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오브제에 들어가서 쉐입은 뭐 아무거나 설정해 주면 되고 이 투명한 사진을 좀 작게 줄여주고 배경은 원하는 색깔로 골라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크롭 사진을 만들 때 저는 이 오브제 앱을 사용해주고 있고 이게 또 하나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게 워치의 배경화면을 크롭한 오브제로 바꿔두면 되게 귀여워요. 사진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블랙 배경이 있는 사진을 추가해줬을 때 좀 더 그 효과가 큰 것 같아요. 하고 제가 편집한 얼굴들 이렇게 엄청 귀엽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촬영한 것 중 반을 싹 날려서 다음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쓰는 기본 앱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기본 앱들은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워치까지도 전부 다 연동되다 보니까 이 기본 앱을 정말 충실하게 사용해주고 있는 유저입니다. 먼저 미리 알림, 리마인더 앱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폴더링해서 쓰고 있고, 생활하다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 간편하게 꺼내서 메모를 해두고 있고요. 이 리마인더 기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이미지를 넣는 기능이에요. 메모 앱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상시 보는 것들 리마인더에 저장해두고 있고, 특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편의점 쿠폰, 뭐 바코드 같은 것들은 여기다 캡처해서 저장해두니까 기한 설정도 해두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고 이렇게 날짜를 체크해두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두고 쿠폰을 계산할 때 그냥 찍고 하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촬영이나 사진 보정은 기본 카메라 앱이랑 사진 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카메라 앱에서 진짜 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어디 하나 초점을 맞추고 촬영할 때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여기만 고정해서 초점을 잡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초점이나 이렇게 색감도 같이 변하거든요. 근데 한 군데를 꾹 눌러두고 고정을 시켜두면 하다가 손이 움직여도 촬영 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색감도 변하지 않고 초점도 바뀌지 않고, 이 기능 아이패드 필기 촬영할 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밝기도 제가 설정을 따로 해두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플 홈킷, 저는 애플 홈킷으로 컨트롤되는 조명만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엌에 있는 부엌 펜던트 등, 그리고 공부방에 있는 공부방 램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눌러서도 제어를 하지만 제가 자주 쓰는 조명 패턴을 자동화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이 되게 깜깜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나 남편이 밤에 퇴근을 하고 들어왔을 때 불빛이 켜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에 이 불들을 켜두고 그냥 까먹고 잠이 들 때 작동하는 자동화인데, 매일 새벽 2시 45분쯤에 그리고 누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불들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고요. 마지막으로 밤에 10시쯤 되면 부엌 등의 조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해두니까 따로 조작을 해두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편리해서 다른 기기들도 하나씩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축어, 쇼컷앱, 이 홈스크린을 만들 때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축어가 있는데요, 바로 잠들기 전에 사용하는 단축어입니다. 보니까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불을 모두 다 끄고 핸드폰 밝기랑 볼륨을 낮추고 알람을 설정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다 잠들고, 이것들을 몽땅 단축어 버튼 하나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제 방, 펜던트 등을 끌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고, 그리고 핸드폰의 기본 음량이랑 밝기를 3%대로 낮추고 알람 앱을 켜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화이트 포인트라는 기능을 키는 거예요. 이 화이트 포인트가 어떤 기능이냐면, 기본적으로 밝기를 낮춘 것보다 한 단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냥 밝기만 낮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어두워진 상태에서 핸드폰을 할 때 눈부심이 훨씬 더 최소화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는 시간은 불규칙해서 제가 항상 버튼을 눌러야 동작하게 하는 단축으로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환경을 세팅하는 것은 자동화로 해두었어요. 아까 설정해두었던 화이트 포인트를 끄고 배경 사운드를 다시 높이는 기능은 아침에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어서 매 시간대가 되면 자동화돼서 정말 편하고, 또 하나 잘 쓰는 게 지갑 앱을 자동화해두었는데요, 바코드가 필요할 때 밝기를 항상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갑 앱이 열릴 때 밝기를 밝게 올려주고 지갑 앱을 닫을 때 밝기를 낮춰줄 수 있도록 세팅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밝아지고 다시 끄면 이렇게 다시 어두워지도록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다운로드업 앱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앱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더입니다. 이거는 키보드 앱인데요, 이 앱이 없었다면 제가 아이폰에 적응하는데 엄청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0년 넘게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커티 자판이었어요. 자꾸 오타도 나고 눌러도 터치 피드백이 없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이 슬라이더는 구배열 자판을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천지인도 안 쓰고 스카이폰 유저였어가지고 베가 자판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천지인보다도 터치하는 수가 훨씬 적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커서를 움직일 때 좋은데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가끔 오타가 날 때가 있잖아요. 수정을 하려고 커서를 움직일 때 전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슬라이더 앱은 커서를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진짜 이 커서 움직이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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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렇게 늘리면 숫자나 기본 기능들이 나오고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라던가 텍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저장해둘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아이콘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이것들을 버튼으로 만들어두니까 정말 정말 너무 편해요. 원래라면 이걸 메모앱에 저장해두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진짜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저장해두면 되니까 이게 정말 정말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슬라이더 너무 강추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애플 기본 캘린더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한 화면에 제 일정들이 요약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보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친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앱인데 캘린더스 앱이에요. 이게 애플 기본 앱만큼 뭐 예쁘거나 좀 깔끔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일정들이 한눈에 요약해서 보이고 기본 앱이랑도 연동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립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국내외에 있는 핫플들 있잖아요. 좋은 전시라던가 좋은 공간, 좋은 카페, 맛집 등을 알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두 번째 탭을 눌러주면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뭐 전시라던가 뭐 맛있는 집이라던가 샵 같은 거 이렇게 찾아주거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직 제가 안 가본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창 와인러버였을 때 엄청 잘 썼던 비비노 앱입니다. 와인을 찾아주는 앱인데요. 이렇게 촬영을 누르고 와인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에요. 이 맛에 대한 대략적인 이 그래프 표를 보고 아 이건 이런 맛이겠구나 예측해서 살 수 있고 내가 잘 먹었던 와인을 다른 와인이랑 비교해보면서 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신혼여행 갔을 때 진짜 잘 사용했어요. 이거 외국에서는 3만원 정도만 넘어도 이렇게 4점 몇 점이 되는 와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정말 요긴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위스키에 많이 빠져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앱입니다. 데일리샷이라는 앱이에요. 사실 여기서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위스키 가격대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고 싸면 구매를 하고 비싸면 구매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먹었던 진짜 맛있는 위스키가 있는데 블랙오렌지 시그넷이라는 거구나.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사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다음에 여행 갔다 올 때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인테리어라던가 일기를 쓸 때라던가 디자인 작업을 한다던가 혹은 이 네일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얻고 있어요. 핀터레스트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제 취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들 잘 봐주셨나요? 뭔가 엄청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겠습니다.